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와, 지금 햇빛이 지금 딱 지는 햇빛이 지는구나. 자, 요 소인재 금입니다. 소인재 금, 여름에 진짜 견디기 힘든 아이, 여름에 키우기 힘든 아이. 왜냐면요, 키우기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 물을 말린다 그랬잖아요. 물 말리시는 분들이 키우기 힘들어요. 근데 물을 좀 주시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색깔이 예쁘게, 더 예쁘게 나지, 좀 보는 거를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야, 넌 도대체 언제적부터 있었니 하는 캐롤처라입니다. 캐롤처라가 이제 손톱끝이 빨긋빨긋하니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합은 지금 속파 기분입니다. 속파 기분. 자, 읍내분 속파 기분. 자, 요 조그마한 사이즈 3만원짜리가 지금 9cm 정도, 입구 사이즈 9cm 되고요. 자, 사이즈는 다 달라요. 이거 속을 다 일일이 파야 되기 때문에. 자, 7cm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지면은 자, 9.5cm, 9cm 정도 나오는데 요 안에서 내직경을 따지면은 7.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를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이걸 해봤는데 밥숟가락으로 이렇게 파듯이 이걸 다 파고 있거든요. 흙을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갖고 그다음에 다 파고 그다음에 모양을 잡아서 이거를 또 말리는 과정에서 조각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속파기를요. 해봤는데 이게 망가지 않게 이걸 파면서 손목이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이 속파기 분이 제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근데 퀄리티는 완전 고퀄리티.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그 속파기 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이 주물분, 나는 살짝 무거워도 괜찮아 하면서 이런 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단아한 멋에 참 좋아하더라고요. 좀 멋있어요. 멋있다는 표현이 딱이에요. 근데 이제 사이즈 자체가 이제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요 입구 사이즈 10cm 짜리 요 우리 그때 똥구리 3만원 짜리 나왔잖아요. 이 3만원 짜리고 이 3만원 짜리 비교했을 때 이제 요 입구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우리 회원들 요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근데 그 멋스러움 때문에 얘한테 식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인재금이랑 캐롤처라를 여기다 심으면 어떨까? 아니면 추비바니가 이게 일자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형. 그리고 이번에 요 메리벨 받으신 분들, 메리벨 요런 것도 심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이 그 뭐라 그래야 돼? 이 속파기분들 살짝 이제 그 멋스러움을 살려줄 수 있는 이 속파기분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제가 현재요. 된섬이나 그 저 뭐야 걔 별의 눈물 이런 걸 심으면 어떨까 했는데, 저희 매장에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갖다가 하나 분갈이를 할까? 제가 그러다가, 제가 한번 불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그 아이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키핑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아이, 소인재도 이번에 저희 영상에 나간 아이인데, 요 아이는 약간의 그 먼지가 묻은 것처럼 아마 끈적끈적함이 있어요. 소인재가 원래 약간의 끈적함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소인재는 이게 아파서 뭐 깍지가 있거나 그래서 끈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거는, 우리 미쪼리님 지나가다 예쁘다! 그럽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자, 느낌이 이렇게 다르죠. 여기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릅니다. 자, 요렇게 들어갔을 때 또 다르고, 입구 사이즈가 좁은 데 들어갔을 때. 그래서,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넣어보고요. 또 다시 여기 이제 또, 캐롤처라. 얘는, 진짜 우리 고객님들 요거 찾으시면은, 죄송해요. 품절 있나요? 하면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다른 데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 아이 자체가 지금 있었던 아이예요. 아우, 여기가 진짜, 요 딱지가 앉았었네. 보니까. 요 딱지가 앉았. 아팠다. 안에 파니까 지금 그림 나와요. 어머, 왜 내가 긁었어. 어머, 어쩌었을까. 지금 괜찮아진 건데. 자, 아파서 고생했던 아이를 갖다 또 긁어 파서 그 부스러기 진 데서 또 부스러기 지게. 자, 여기도. 근데 요거를 한번 지금 확인차. 확인차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보면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자, 요것도 괜찮네요. 자, 이렇게. 괜찮아요. 또 그림 나오죠? 이게 계속 이게 먹어 들어가고 있으면 아마 이 얼굴 자체도 안 예쁠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고객님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얘가 이 자체에서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여기가 혹시 진짜 아프거나 뿌리가 이상했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가 난 것처럼 이렇게 딱지가 앉은 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다육이들 보면은요. 얘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막 자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게 좀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세상. 어머,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어떡하지? 빨개지면 이쁘겠다. 이렇게 올려 신고 싶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철아 원래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거, 통, 판 올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뭐, 룬데리 같은 애들도 예쁘겠네. 자, 요렇게 한번 해보고, 요 아이는 추기감. 일자수요. 얘도 지금 갖다 놓은 지가 언제쯤이야, 진짜. 아유. 지금은, 정말 이런 다육이 아이들이 정말 색깔 이렇게 예쁘게 나는 아이들이 진짜 말도 못하게 예뻐지니까요. 반해요, 반해. 다육이에 정말, 내 마음을 뺏겼어. 진짜 그런 정도. 아침마다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고, 너 누구였지? 그러면서 또 쳐다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햇빛이 많이 비쳐서 눈이 부시네. 영상은 제대로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눈이 좀 부십니다. 흙좀 털어내고, 좀 깔끔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바꿔서 매칭을 해도 되는데요. 얘가 조금 일자 수형이니까, 요렇게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도 이쁘네. 참말로. 근데 또 요렇게 들어가도 이쁠 것 같고. 그리야, 그냥 얹혀놓는 것처럼. 그러면 얘가 목대가 나오면, 추비반이 제 목대 나오면 이쁠 것 같네. 이렇게 해서요. 요거 한번 잘라서. 한번 자르고. 얘는 아마 이렇게 보들보들한 거 쓰셔야 될 거예요. 요거는 아마 싱크대 미끄럼 방지, 그런,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 소인제나 유족꽃 같은 경우는요, 우리 회원님들, 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참고하셔요. 분갈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가 소인제나 유족꽃은 끈적거린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뿌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활착 속도도 조금 더디다. 그것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 아이는 물좀 주면서 키워야 된다. 그것도 아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 제가 여기다가 한번 식재를 해볼게요. 약간의 둥근 타운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속파 기분이에요. 내가 이 수저 같은 거 들고 얼마만큼 파느냐. 진짜 힘들어요. 손가락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제가 파봐서 알아요. 자, 요렇게. 이쁘네. 이게 또 나름 괜찮네. 또 멋지네. 언니 가세요? 어때요, 언니? 여기에. 예쁘지요? 걔 이쁘다. 소인제. 아까 없었잖아. 있었어요. 주워 왔어요. 어때요, 언니? 이쁘다. 그쵸? 또, 두 개죠. 하나야? 이거요? 응. 두 개지요. 두 개죠? 요즘 소인제금 그래. 큰거 구하기 힘들어요. 여름에 얘가 조금 물을 말려버리면 농장에서도 가시는 애가 애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렇게 넣고. 나 소인제금, 진짜. 소인제금은 우리 고객님들 물좀 주시면서 키우셔야 돼요. 이거 저처럼 물 말리시는 분들은요, 둘을 놔둬놔갖고 여름에 하나도 그냥 난민이 돼버려요. 근데 또 다시 나와요. 그냥 줄줄줄 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예쁘다. 너무 예뻐. 소인제금 심어놓은 게또 없더라고요. 아유, 보여드리려니까 또 보여드릴 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다 심고 있습니다. 저도 다육이가 키핑장에 정말 많아요. 많은데도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는 것만 키우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맛. 그러니까 아는 얼굴. 이렇게. 아, 예쁘다. 어머야, 어떡하냐. 또 똑똑해. 자, 이렇게 하고 또 요거 싱크대. 말랑말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프는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좀 올려 심는다는 느낌으로. 자, 이 모양대로 한번 모양을 맞춰봤어요. 화분하고 모양을 맞춰서 한번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원래 나오는 거안 좋아해요. 판 나오는 거안 좋아하는데, 철아. 판때기 같이. 이거 안 좋아하는데도, 얘는 여기에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묵었어요. 저희 매장에서 이렇게 묵어버려 가지고서. 아까 우리 사장님은 꼭나 빵스 찍을 때 저렇게 방해를 하셔요. 꼭 빵스, 우리 고객님들 빵스 찍는 소리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아우, 유난히 저 영상 찍을 때 우리 사장님 저래요. 저희가 엄청 바빠서가 아닙니다. 혼자 바빠 그냥.
까매 보면. 바빠요. 우리 사장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리소토 비빌랴? 리소토 할랴? 요거 하랴? 바빠요. 우리 고객님들 흙 좋다고 흙 활착하는 것도 좋고 색깔도 예쁘게 나고 좋아요 하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몸이 이쁘네. 또 야를 또 천하를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쁘네. 나름 괜찮네. 제가 이렇게 또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 또 나름 나와도 괜찮네. 자, 꾹꾹 눌러야죠. 자, 꾹꾹 눌러야 꾹꾹 누르고 자 요렇게 꾹꾹. 아우 예쁘다. 활착하면 이제 여기에 아주 화분에 찰떡처럼 딱 달라붙을 거예요. 그럼 철화가 예쁘지요. 자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 이제 마지막 아이 자 추비바니 너도 들어가자. 자, 뭐 일자나 철화나 뭐 그리고 목대 나오는 아이들 여기다 식자시면 예쁩니다. 일단은 우리 그 속파기분은요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사장님들이 힘드셔서 많이 안 만들어요. 근데 이 음넓은 속파기분은 진짜 유명합니다. 이런 사이즈가 예전에 막 9만원씩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진짜예요. 6만원 9만원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애가 제가 그러면서 저 못 품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얘가 지금 3만원짜리면은요 정말 가격 너무 착한 거예요. 읍내부는 우리 오래된 매니아님들 다 아시는 분이 이 아분입니다. 우리 쪼꼬할미도 이 읍내부 참 많이 쓰시죠? 우리 쪼꼬할미 이 읍내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매니아님 판매 영상 나갈 때도 거기에 뭐 그냥 선물처럼 많이 읍내부이 따라갔죠. 그래서 읍내부 알아보시는 분들이 우리 쪼꼬할미 바구니 많이 사가셨죠. 갖고 있으면 그냥 나는 명품분을 갖고 있다 라고 표가 그냥 확 나는 게 이 읍내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격을 몰랐을 때는요 그냥 얘가 그냥 읍내분 이거 갖다 놓고요 나 이거 9만원짜리야 그러면 그냥 다 9만원짜리인 줄 아세요. 왜냐면 그만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유명합니다. 저도 비싸서 못 쓰다가 이제서야 심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 진짜 큼딱하. 얘는 크긴 하지 커서 3만원이지. 진짜예요. 이런 속파기분 막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막 9만원대 그랬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안한 가격. 자 그렇다고 어머머 니는 편안하니? 그럴 수 있어요. 니 언니 얘도 아예 언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네. 우리 쪼꼬할미님 퇴근하십니다. 아이고 좀 계셨네요. 쪼꼬할미님 얘기했는데 계셨네요. 지금 퇴근하십니다. 아침에 오셔가지고 거의 주말에는요 이 시간까지 하시다 가시고 제가 아침에 여기 저희 하우스에 왔을 때 영상 구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9시 조금 넘어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도입니다. 20도. 20도면은 괜찮아. 20도가 아니라 18도. 습도가 20%. 자, 거꾸로 입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사장님 이거 어때요? 이쁘지요? 사장님 봐봐. 오. 괜찮죠? 네. 나 이렇게 이쁠지 몰랐어요. 진짜로. 와우 대박. 딱 붙은 애를 갖다 식재를 해도 예쁘고 여기 소인재는 진짜 우리 고객님들 끈적끈적하니까 요 아이에 끈적끈적하니까요. 요거 뭐 깍지가 있거나 진드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소인재 금이 깍지를 조금 타요. 타긴 하는데 이 아이는 이 아이 자체가 조금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혹시 끈적끈적해서 어머 얘 아픈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야 2포트 합시게 되니까 이쁘네. 이번에 소인재금 사신 분들 그리고 요거 속파기분 사신 분들 우리 고객님들 자 결정장애 없으시라고 자 프리트원이 자 분갈이 하는 거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제가 분 이렇게 그 판매 영상 나가고 나면 꼭 이렇게 아이들 식재 영상을 남겨드리죠. 우리 고객님들 뭘 심어야 될지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너무 예쁘네요. 추비바니 일자수형. 자 소인재금은 두 개를 합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캐롤 철학. 아우 우리 매장에서 1년 이상
거의 1년 이상을 방황한 아이. 작년 12월에 있었던 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2월에 유난히 돋보이고 유난히 쳐다보는, 자, 털이 아주 앙증맞게 털이 그냥 잔털이 이렇게 나 있으면서 룬데리의 그린 버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 꼭지점 풀긋풀긋하게 찍으면 엄청 예쁘죠. 그리고 새파게 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 읍내합은 속파 기분의, 읍내꽃집합은 속파 기분의 요 세 아이를 식재했습니다. 모양새는 다 다르고, 자, 입구 사이즈 다 달라도 가격은 3만원씩이었는데요.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